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유적지에서 1000년 된 금화가 무더기에 발굴됐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매일경제의 기사인데요. 가만있어 봐. 1000년 전 금화면은 가만있어 봐. 1000년대쯤이니까 로마 시대 유적은 아니죠. 어쨌거나 로마 시대 유적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딘 건가 추측은 해봤지만 전잘 모르니까 금화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지금 금화, 이스라엘 중부 야부네에서 발견된. 여러분 보세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네요. 역시 금은 금이네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9세기의 이슬람 아바스 왕조의 주화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진흙 항아리에서 발견됐다네요. 그렇죠? 발굴 주인공은 18살 자원봉사자들이라는데, 와, 얘네들 땡 잡았네. 너무 재미있었겠다, 그죠? 감동적이었겠다, 이거, 그죠? 어린애들이, 18살. 18살이면 어린애도 아니지, 그죠? 이스라엘의 유적 발굴터에서 1000년 된 금화들이 무더기로 발굴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부 도시 야부네에서 18살 자원봉사자 2명이 문화재청 주관 발굴 작업에 참여했다가 처신했다. 아르바이트처럼 고용했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24일 보도를 했는데, 땅을 파고, 여기서 이들 중한 명인 오즈 코헨은 땅을 파고 들어가다가 아주 얇은 나뭇잎같이 생긴 것들을 발견했다. 그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그쵸, 흙에 묻혀 있을 테니까, 이게, 그쵸. 반짝반짝 거리려면 이렇게 좀 털어내야지 반짝반짝 거리지, 그치? 그쵸.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노르스름한 게 보였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나뭇잎같이 생겼, 뭐, 그렇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금화였다고 합니다. 조금 더 다시 파보 털어보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고대 유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됐다. 이야, 그래서 발견된 금화들은 진흙으로 빚은 항아리 한 개에 한 권에 담겨 있었고, 항아리 뚜껑은 못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아리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게 대단하다. 여기 지금 보니까 아랍어로 써있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아랍어처럼 보이네. 와, 이거 값어치가 대단하겠다, 그죠? 신기하다. 근데 조금씩 잘려있네요, 그죠? 조금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것도 있고, 그죠? 예, 뭔가 이렇게 압력에 눌린 자국들이 보이네, 그죠? 예. 아, 재밌네. 그래서 주화 전문가인 로버트 쿨은 1kg 무게의 금화들이 당시를 보여주는 진귀한 유물이다. 1kg이면 얼마야? 그러니까 순금인가, 이거? 순금으로 만들어졌대요. 이슬람 아바스 왕조가 페르시아 동쪽부터 북아프리카 서쪽에 이르는 거대 제국을 건설했다. 페르시아 동쪽으로부터 북아프리카 서쪽에 이르는 거대 제국을 건설했던 9세기 이슬람의 황금 시대, 그죠? 9세기 800년대, 그죠? 한 1300년 정도 전이네요. 그죠?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연구가 덜된 시기다. 아, 그렇구나.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 히랍이래.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 그 어떤 뭐지? 히브리 계통의, 그죠? 그런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할 테니까, 자기들의 역사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이슬람 왕조의 어떤 그러한 것의 유물이라든지 그런 연구가 좀뭐덜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항아리는 디나르 금화로 가득 차 있었고, 잘게 자른 금화 조각 270개도 같이 발견됐다. 야, 여러분, 가치도 대단하겠네. 금 자체만 해도 가치가 대단하겠네, 그죠? 그래서 금화 조각은 동화를 쓰지 않기 시작한 850년대 이후에 이슬람 화폐 제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비잔틴 제국 테오필로스 시기에 만든 금화 조각들도 항아리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거는 비잔틴 제국이죠? 그 전에. 이것도 항아리에서 발견됐고 조금 전시대에, 그죠? 그래서 이것은 비잔틴 제국과 아빠스 왕조가 전쟁과 무역 등의 형태로 지속해서 상호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금화들은 당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국제 무역을 했음을 보여주는 증표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스라엘 화폐만 있는 게 아니라 비잔틴 제국의 통화들도 있어서, 그렇죠.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교류를, 어떤 식으로든 교류를 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신기하네, 그죠? 근데 어쨌든 얼마나 풍요한 시대면은 이렇게, 그죠, 금화를 썼겠습니까? 대단하죠. 아, 재밌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이 금화가 굉장히 특별한 유물이고 중요한 유물이다라는 여러분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 눌러주시면 무한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